새정치민주연합 부산, 울산, 경남 시도당이 기장군 고리 원자력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부산시 등이 고리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반경을 20km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 울산, 경남 시도당이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원전 주변 지자체가 이달까지 핵발전소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를 거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부산시 등은 최근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계획구역의 범위를 20km로 사실상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울경 시도당은 고리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20km 결정은 부울경 800만 주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비무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상계획구역을 20km가 아니라 최소한 30km로 늘려서 평상시에도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우사시에는 그 주민들의 피난대책이나 향후 생활대책까지도 같이 준비하는 그런 노력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20km 안이 오는 5월 원자력안전위에 제출돼 승인되면 20km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만 방호약품과 물품이 비축되고 구호소가 지정됩니다. 원전 반경 20km 내에 인구수는 수십만 명이지만 법적 최대치인 30km 반경에는 부산, 울산, 경남 주민 370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행정의 편의주의와 그리고 재정의 부족함을 이유로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경상남도 그리고 부산시, 울산시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요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울경 시도당은 스리마일과 체르노빌, 후쿠시마까지 이어지는 각종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 핵발전소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20km 안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도 30km까지 대피령이 내렸고 사고로 누출된 핵물질의 90% 이상이 주변 30km 안에서 발견되었다. 미국은 80km로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심지어 한빛 핵발전소가 있는 영광지역도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 울산, 경남 시도당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설정과 함께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 시도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뉴스TV 뉴스 신병균입니다.